안녕, 장희수야. 잘 부탁해. 어, 끝이야? 강원도 태백에서 살다 왔어. 얘네 고3이야. 오전 수업. 야, 야. 편의점 갈까? 내가 줄게. 나 집에서는 물에 주머니 안 차고 잘만 다녀. 너만 아니면 돼. 왜 이래? 걱정된다. 가자. Let's play a little game. 뭐야? 중심 잡아. 중심 잡아. 중심 잡아. 그렇지. 천천히. 야. 정신 차려. 미안. 야, 비 오면. 야. 이쪽으로 가. 이쪽. 입맛에 맞을 줄 모르겠네. 맛있게 먹어요. 야, 여기 많아. 왕왕이야. 이건 특별한 거거든. 내가 내 먹던 거지. 먹어. 야, 우리 좀 전에 카메라 먹고 왔잖아. 왕? 그럼 안 먹을 거야? 먹어야지. 응. 진짜 안 추워? 응. 나 감기 한 번 안 걸렸어. 그래도... 아, 괜찮아. 나 진짜 안 추워. 아, 그래도... 아, 오글거리게. This is disgusting. I like it though. 그래, 이거 꽤 따뜻해. 따뜻하다. 그치? 너. I'm having a fucking panic attack right now. I need to calm the fuck down. 아, 그 활동이 안. 너 괜찮아? 나 전화 오길 잘한 것 같아. 응? 쌤도 좋고 또 좋고. 내가 뭐 도울 거 없을까? 응, 나 웜업 할 거야. 달리기. 뭐하냐? 응원. 그렇게 가만히? 마음을 보내고 있어. 받았어? 더 줄까? 파이팅. 파이팅! 숫자 그거 외우던 거 그거 뭐야? 원주율이잖아. 그거 원주율을 왜 외워? 버릇 같은 거야. 버릇. 버릇? 나한테 무슨 주문 같은 거 한 거였다. 그럼 나는 마법사야? 재밌냐? 벌써 밥 먹고 왔어? 넌 무슨 물을 이렇게 맨날 많이 마시냐? 고마워, 잘 입었어. 내가 내일 빨아서 줄게. 응. 근데 이게 뭐야? 아, 그거 내 이름이야. 네 이름이 KBS야? 방송국이냐, 네가? 우리 학교는 명찰이 따로 없어서 교복에 이름 적는 경우 많아. 옷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지. 설명 중이냐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래. 두 명이요. 어? 나 내 핸드폰 있지롱. 내가 한번 내주기로 했잖아. 아. 야, 근데 니네 일로 와? 데이트 가니? 운동 가요. 이제 이거 내가 다 먹고 갈 거야. 너 배부르다며. 됐거든. 미안해.
어? 내가 허락도 없이 네 뒤를 밟았잖아. 아무리 궁금했어도 그건 예의가 아니었어. 미안해. 사과할게. 그래. 사과 받아줄게. 엄마? 어. 집에 가는 길이라고? 이거 순환 파스잖아. 나 집에 가는 거 맞지? 엄마 속인 거네. 우리 엄마 바뀐가 봐. 나 오늘 좀 해줘도 될 것 같아. 불효 자식. 나 너 훈련 도와줄 수 있어. 착한 자식. 응. Thank you so much. Thank you. 이수야, 응원할게. 파이팅. 돌아다니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 있어. 알았지? 알았어. 바로 집으로 갈게. 아, 안 내려? 왜 내려? 운동해야지. 그래, 자식. 어? 아니야. Side eye. But you did this for what? Why not? Why? Why not? 드는 게 아니라 알았어. 내가 다 알았어. 희수야! 북한? North Korea? 너 언제 왔어? 너 괜찮아? 왜? 방금 되게 뭐가? 진짜 괜찮아? 어. 너 되게 이상하게 떨어졌는데 진짜 괜찮아? 안 다쳤어? 어, 나 괜찮아. 나 안 다쳤어. 이제 끝나고 가지러 올게. 여기 와이파이 터져? 계속 이렇게 켜놔도 돼? 나 데이터 무제한이야. 올. 파이팅! 파이팅! 갈게. 63cm? 조금만 더 하면 65cm 만점이다. 왜? 아무리 그래도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? 나 오늘 늦게까지 훈련할 거야. 난 이게 입시 준비야. 나 앞으로 너 끝날 때까지 여기서 공부할 거야. 너 그럼 늦어. 괜찮아. 그래도 할래. 왜? 준영. 같이 있어준 거냐? 원인데? 아니, 같이 있어준 거네. 원인데? 맞는데 뭐. 내 얘기 듣고 같이 있어주려고 하는 거. 원인데? 고마워. 아니. 어? 안 다치지? 우리 아빠 총 맞고도 멀쩡했었대. 이제 믿어? 믿어. 믿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너도 사람이잖아. 아, 게다가 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. 사람이 맞으면. 응? 왜? 너 방금 한 말 중에 이상한 거 섞였는데? 뭐? 좋아하는. 어?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. 무슨 고백을 그렇게 하냐? 나도야.